내가 살면서 아 옛날이랑 좀 다르다. 아 조금 나이가 든 것 같다 옛날보다. 이런 걸 느낄 때가 혹시 있어요? 눈하고 관절. 눈하고 관절하고. 네, 무릎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. 무릎이 좀 안 좋고. 예, 불편하면 옆에 이거 잡고 올라가고 아, 나도 모르게 손이 가죠. 또 다른 시민의 고민은요? 병원을 자주 가실 때. 네,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좀 지병들 때문에. 아, 지병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혹시 어떤 게 있어요? 당뇨. 당뇨가 있으시구나. 무릎이 아파요. 계단 오르내릴 때. 네, 이게 그리고 불면증. 불면증 좀 있으시고. 네. 제일 많이 하는 건 저는 4번인 것 같아요. 4번. 흰머리. 네네. 아, 그럼 흰머리 한번 붙여주세요. 네. 가장 고민인 건 흰머리지만. 그 다음에 이제 저거 3번도 있네요. 어린 20대 때 아무리 먹어도 뱃살이 안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뱃살이 나오더라고요. 아, 뱃살이. 네네.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뱃살이 조금은 나오더라고요. 아, 이게 소위 말하는 나이살 같은 거. 네, 나이살이 들죠. 아. 확실히. 이 밖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요. 과연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고민은 무엇일까요? 자,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 네. 보겠습니다. 네. 내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될 때 다 있네.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세요? 저는 일단은 침눈 관통. 아, 네. 침침한 눈. 젊은 친구들 줄이는 거 좋아하니까. 어. 네. 침침한 눈 관절 통증. 관절 통증. 아. 제가 이게 입담은 아직도 예, 동안이에요. 아, 최고죠. 입담은 예. 최고인데 관통. 예, 관절인 게 왔어요. 예. 또 저는 주름. 주름. 그리고 요즘 이제 노안이 시작된 건지 침침해요. 약간 침침해요.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아, 보게 네. 되고 이제 그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. 이제 뱃살 팔뚝살. 아, 맞아, 맞아. 아, 눈이 이제 좀 침침하고 허리나 관절이 좀 뻐근할 때도 있고 뻐근할 때도 있고. 뭐 실제로 좀 나이가 들면서 관절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? 나이가 들면은 이제 관절 건강은 이제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. 퇴행성 관절 질환이 이제 많기 때문인데요. 특히나 그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 써야 하는 두께가 사실은 3mm밖에 되지 않고요. 또 이제 손상이 된 다음에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진짜 실제로 고민입니다. 지금 실제로 지금 저 스쿼드도 못해요. 하고 싶은데 못해요. 왜냐면은 아프진 않은데 자꾸 막 우직근 소리가 나고 걱정돼요.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약간 뚝뚝 소리가 야, 이거 괜찮을 거야.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. 도저히. 그래서 아 이게 연골이 이게 한번 다르면은 재생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그 정도는 알거든요.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. 그러니까.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나 어떤 관절이든 관절 아래 위를 싸고 있는 근육, 강화 있죠.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해요. 근육 강화를 해서 관절이 제 위치에서 움직일 수 있게 딱 잡아주는 강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좀 관리하셔도 다이어트와 근육 관리만 잘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네.